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시청자 여러분들, 레드레드 게임 대로 원리컨 대로 투스타입니다. 즐거운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즐겁죠? 월요일이니까 다시 일하니까 다시 출근하니까. 하지만 저는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월요일도 일하고 다 계속 일하니까 당신들도 앞으로 계속 일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만들어본 미니카는 아주 좋은 미니카가 아니고 한정판 중에서 약간 예쁘고 약간 귀여워가지고 인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게 다시 매물이 풀려버려가지고 아끼다가 말 그대로 똥된 미니카 빠밤! 섀도우 샤크 이탈리아 스페셜을 오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미니카 섀도우 샤크 이탈리아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출시 연도가 2015년도 타미야 적혀져 있네요. 2015년도면 한 5년 정도 전에 나왔던 한정판 미니카입니다. 근데 이게 매물이 계속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거래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아끼다 똥됐다 막 이렇게 억으로 약간 끌었지만 그렇게 비싼 편은 또 아니었습니다. 25,000원에서 비싸면 3만원 정도, 그래도 기본 킷이 만원이었던 거에 비하면 3배 정도 떴죠. 근데 갑자기 이게 2015년도에 나온 건데 요번 주 저번 주인가 갑자기 재발매를 했어요. 창고에 있던 걸 그냥 매물을 다 털었나 봐. 그래가지고 다시 13,000원인가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15,000원인가 13,000원인가 모르겠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중고로 팔려고 아끼면서 한 35,000원 되면 팔아야지 하셨던 분들 다 똥됐습니다. 제품 번호는 95224번이고요 한정판이니까 9죠. 95224 이탈리아 스페셜, 이름이랑 똑같이 그냥 이탈리아 스페셜입니다. 초록색, 흰색, 빨간색,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네요. 이탈리아 스페셜을 일단 제외하고 보더라도 섀도우 샤크라는 모델 자체가 어드반 스페셜, 뭐 옐로우 스페셜, 그리고 뭐 동동구리 스페셜, 뭐 똥 스페셜, 뭐 아무튼 모델 자체가 이쁘니까 여러가지 스페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얘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딱 보기에도 뭔가 피자 냄새가 솔솔 풍기는 그 이탈리안 피자, 그런 느낌의 미니카네요. 헛소리 그만하고 박스 오픈하고 안에 내용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샤크 이탈리아 스페셜 박스 오픈. 자, 일단 섀도우 샤크 이탈리아 스페셜 빨간색 카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섀도우 샤크 모델은 워낙 예쁘죠? 날렵하게 생기고 되게 F1 레이스에 나올 것 같이 생긴 카울입니다. 카울 기본 베이스는 빨간색이네요, 빨간색. 자, 그리고 A파츠는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일단 빨간색 나왔고 흰색 나왔고 이제 초록색만 나오면 이탈리아 국기 색깔 완성이죠. A파츠가 이렇게 있습니다. 흰색 A파츠. 자, 그리고 휠, 휠인데요. 휠은 PACF면은 카본이 함유된 강화 휠이겠네요. 바로 빠밤! 오,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대경 휠이 있습니다. 휠 사이즈가 대경인 건 몰랐네요. 저 중경인 줄 알았는데 카본 대경 휠입니다. 오, 좋아. 자, 그리고 셰시는 제가 싫어하는 셰시, AR 셰시를 쓰고 있는데 와, 이것도 강화 셰시네. PC 플러스 ABS 강화 셰시, AR 강화 셰시라 가지고 엄청 단단한, 하지만 강화 셰시가 미니카에서 더 잘 부서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왜 그런지 몰라. 아무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요. 아무튼 AR 셰시 이렇게 있습니다. 흰색 강화 ARCC. 자, 그리고 타이어가 있는데요. 타이어는 초록색. 오! 초록색 나왔다. 흰색 나왔고 빨간색 나왔고 초록색 나왔고 이탈리아 스페셜 완성돼버렸죠, 벌써. 자, 초록색이고요. 되게 색깔이 초록색인 초록색인데 되게 닌자 거북이 같은 색깔. 대충 무슨 색깔인지 알겠죠? 닌자 거북이 색깔. 타이어는 일단 말랑말랑합니다. 하드 같은 건 아니고 일반 타이어인 것 같고. 보면 박스에 나오는데 이거 하드 타이어네? 이거 하드 타이어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박스에 보시면은 여기 영어로 하드 슬릭 타이어 돼 있거든요. 근데 하드 느낌이 아닌데. 그리고 기어랑 모터가 들었는데요. 기어는 4:1이네요 4:1. 대경 사이즈다 보니까 좀 느린 기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섀도우 샤크 이탈리아 스페셜에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는 오늘 라이브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부분 도색은 스킵. 자, 우와, 스티커가 너무 예쁘네. 스티커가, 이건 제가 붙일 양이 아닙니다. 와, 이 스티커 양 너무 많은데? 붙이기 빡세겠다 이거. 섀도우 샤크 치고 스티커 양이 엄청 많아요. 섀도우 샤크는 섀도우 샤크마다 스티커 양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안에 정품 다 맞고요. 얘네들 부품 분리하고 바로 조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렛츠 고. 아우, 구리 스터졌네. 아우, 구리 스터졌네. 아우, 왠지 미끌미끌하더라. 뚱뚱뚱뚱뚱. 이 카본 휠은 진짜 휠 잘 들어가는 것 같다.
틀리면 엄청 심해버리고 상관없고. 자, 휠 돌리기 고! 어, 휠 털림. 오, 덜덜덜덜덜덜덜덜 경운기. 뒷바퀴도, 오, 뒷바퀴는 좀 괜찮네. 아니네, 똑같네. 경운기. 오늘 뭐 경운기 차, 경운기 에디션 계속 만들어 볼게요. 짜자자자. 와, ARCC 진짜 오랜만에 만들어 본다. 근데 네, 이렇게 섀도우 샤크 이탈리아 스페셜의 ARCC 흰색, 초록색, 검정색 ARCC를 완성했습니다. 자, ARCC 보면은 이렇게 약간 지금 틈이 벌어져 있어요. 요거를 맞추려고 해도 저는 잘 안 맞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딸깍 소리 났는데도 약간 벌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밀면은 그나마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잘 되는 ARCC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잘 안 되는 ARCC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셰시는 완성했고 바로 빨간색 카울. 그러면 흰색, 초록색, 빨간색 이탈리아 국기처럼 생긴 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와, 이거 스티커 진짜 양 많은데 오래 걸리겠는데. 스티커 빨리 붙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끼다 똥된 이탈리아 스페셜 3, 2, 1 빠밤. I wanna see the light. 네, 이렇게 섀도우 샤크 이탈리아 스페셜 한정판 완성을 해봤습니다. 아까 I wanna see the light 할 때 보니까 여기 제가 오늘 싼 디퍼서 가지고 타이어에 똥이 되게 많던데 똥 좀 제거 좀 해줄게요. 요런 것들이 이제 트랙 주행에 갑자기 이탈을 하게 하는 아주 상당한 그 못된 요인들입니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볼록 튀어나왔잖아. 이래서 아트나이프를 사용해가지고 깔끔하게 가다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요번에 재판된 섀도우 샤크 이탈리아 스페셜 미니카 이렇게 완성해봤는데 섀도우 샤크답게 그냥 예쁜 것 같아요. 이다 예쁘고 뭔가 유럽 느낌, 이 물씬 풍긴다고 해야 되나? 그건 좀 오바 같기도 하고. 아, 수박바 같기도 하고. 수박바, 수박바 색깔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생겼네요. 얘는 지금 기본 키스로 이게 대경이라가지고 얘 기본 키 대회 나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휠 타이어만 바꿔가지고 점프카로 튜닝해도 예쁠 것 같고, ARCC는 스피드는 꽝이니까 스피드 말고 점프카로 하세요. 뭐 튜닝할 거면 점프카 쪽으로 튜닝하면 되게 괜찮은 미니카가 나올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재판된 섀도우 샤크 이탈리아 스페셜 이렇게 저 또한 이거 리뷰 아끼다가 지금 리뷰 똥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오늘 만든 얘 주행 영상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스타였습니다. 갈게요. 빠이빠이. 자, 지금 장마 기간이라 가지고 일단 매트는 없고요. 저번에 매트 밑으로 물 다 새 가지고 엉망진창 돼 가지고 얘 주행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자. 오, 소리 미쳤다. 아, 약간 소리만 미쳤던 그런 느낌이네요. 기본킨 나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얘 ARCC가 약간 무겁다 보니까 점프도 묵직하게 약간 그렇게 가는 게 기본킨 대회 그대로 갖고 가면 좀 재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주행을 해보면서 기본기 때문에 나가면 얘는 좀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주는데, 마하프레임 여러분들, 마하프레임 골치 아픕니다. 갑자기 마하프레임 생각이 나네. 그거 기본기 들고 가가지고 하... 이거
아, 내일 다시 또 서면탐이 한 번 더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 마하프레임이. 물론 농담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까지 투스타였습니다. 갈게요. 빠이빠이. 얘 주행하면서 갈게요. 왜 반대로? 신호 왜 꺼지지?